요즘에 특히 이제 부동산은 그렇고 주식도 예. 그렇고 예.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 안 좋은 국면이 장기화됩니다. 네. 그렇게 네. 작년 전망서에도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 작년 전망서에 이야기했던 네. 그런 기조들이 네, 네. 오히려 더 격해지면 격해졌지 완화되진 않는 흐름. 네네네. 그 격해지게 된 배경은 러시아 네. 전쟁이 있었던 거죠. 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때 바라봤던 그 기조가 계속 네. 유지되는 흐름인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럼 그 이제 안 좋아지는 그 흐름을 긴축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네. 흐름을 다 긴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22년 하반기 경제를 놓고 네. 이 22년 하반기 혹은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중반까지 네네네. 한 약 1년여 시간 동안의 기간을 네. 놓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네네. 긴축의 시대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네. 2020년 팬데믹 위기 왔었고 네네. 그 위기 왔으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쵸.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네. 금리를 열심히 끌어내렸죠. 네네. 그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네네.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2020년은 완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네네. 그런 타이틀도 있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누구 닮았다라고 해보면 저의 캐릭터 그게 되니까 네네네. 20년은 바로 팬데믹 위기 시대죠. 팬데믹 시대. 네, 코로나19의 시대. 네네. 그렇게 규명하는 거죠. 2021년은 네. 백신 이후의 경제니까 백신의 네. 시대인 거예요. 그걸 좌지우지했던 경제가. 네네. 근데 2022년은 굳이 네. 이름 붙이자면 네. 러시아 전쟁의 해. 네. 뭐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러시아 전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에 네. 직격탄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 전쟁이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했던 이 흐름을 네. 부추김으로써 고물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인 거고요. 또 이름 붙이자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네.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네. 긴축의 시대인 거죠. 그 긴축의 시대가 자산 버블을 꺼트리는 거죠. 네네. 자산 버블, 어떻게 보면 주식가치, 부동산가치, 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하방압력, 짓누르는 그런 자산 버블의 붕괴 시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름 붙일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네.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금리다. 결국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네. 이 시대를 규명한다면 네, 네 긴축의 시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긴축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긴축 시대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긴축의 시대에는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뭐 혹은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대. 네,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경기를 부양시킬 때 세계 각국이 네.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했던 시대가 그쵸. 있었어요. 네. 20년이죠. 20년 네. 1, 2분기. 그리고 그때부터 유동성도 엄청나게 1200억 달러를 네. 공급했잖아요. 미국은. 네. 그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네.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부터 그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네네. 21년 나름 회복되는 경제였어요. 여러분들 체감하실지 그쵸, 모르겠지만 네. 20년, 21년, 20년을 놓고 보면 회복되는 기간이었어요. 특히 펜트업 디맨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국면에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죠. 네네. 왜? 선진국들은 회복되는데 개도국들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네. 그걸 제가 22년 경제 전망에서는 불균형 회복이라고 썼던 거고요. 선진국은 회복되는데 개도국은 전혀 네네. 회복세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러시아 전쟁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계속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흐름이었는데 네네. 이 전쟁은 기름을 부은 거죠. 네네. 그 상승세. 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그냥 초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는 네. 인생을 통틀어 처음 만나는 물가 상승률들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 물가 상승률 네. 8.6%.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숫자는 인생을 통틀어 처음 그쵸, 만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만큼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됐으니 초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하는 네. 긴축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 초인플레이션 시대, 네. 이 시대를 설명하는 네. 핵심 키워드 맞습니다만 네.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네. 그것을 잡자고 긴축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 그게 지금 일어나는 주가 하방 압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포함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은 22년 하반기까지는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거는 23년부터는 모를 수 있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계속 가는 건가요? 23년은 다르죠 또. 자 이제 원래 엇박자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는 특히 뭐 개인 투자자들은 매우 후행적이죠.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많이 보편화된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주식 뭐 사요라고 물어보면 그때 주식 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적인 얘기하죠. 거예요. 후행적인 거. 그러니까 선행적인 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전망했던 것처럼 작년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세요. 주식 보유 비중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만큼 돈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그럼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 현금성 자산으로 옮기자.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런 돈의 이동이 시작됐을 때 끝자락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전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전망하기 이전에 금리를 전망하라. 그래서 금리 전망책인 거예요. 긴축이 시된 거죠. 왜냐하면 이 재테크라는 것은 내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 그렇죠. 아니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을 들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까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20년에는 주식을 영끌해서 보유했다면 지금은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를 규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종목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감사한 기업, 저한테 특히나 감사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잘하고 실적도 최적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삼성전자 탓이 아닌 거죠. 종목의 탓이 아닌 거죠. 도대체 어떤 종목 사야 되나 이걸 논할 시점이 아니라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혹은 뭐 원자재냐 이런 것을 놓고 구분할 때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 변수니까 그러니까 선행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차라리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끝자락에 산 사람들이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 끝나갈 때 아 이제 나도 팔자 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린 거죠.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경제주를 전망해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탓을 안 한다면 지금 뭘 탓해야 되는 거? 매크로 경제를 탓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매크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읽기. 경제를 공부해야죠. 주식을 읽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종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경제 전문가. 제가 동공에 지진 날 뻔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주식은 경제의 극히 일부고요. 그쵸. 부동산도 경제의 극히 일부인데 솔직히 이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거시 경제를 논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경제 is equal to 주식. 잘못된 거죠. 경제를 논하고 그중에 나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주식, 부동산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은 어쨌든 선행 변수니까 22년 말까지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행보가 거의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 22년 중반부인데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22년 말 그리고 23년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23년에 본격적으로 안 좋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후행적이고 주식보다는 실물 경제보다는 선행해서.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투자 회사의 결정도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물 경제 면에서는 23년 중반이 가장 안 좋죠. 실물 경제 면에서. 왜냐하면
소비도 위축되고 네네.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네,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영향 미치는 게 23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은 22년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선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경제를 먼저 읽고요. 네.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 전망 없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네. 그냥 투자한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네요. 위험하죠. 위험한 투자는 하셔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같은 국면은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20년에 여러분이 투자해서 성공하셨다. 네. 경제를 알고 투자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어떤 종목을 투자해도 성공했던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판단이 옳았어가 네. 아니에요. 네.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예요. 샀으면 올랐던 시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걸 투자해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매크로지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점이 중요한 거지 네. 종목 뭐를 사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번 연도 말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거 그러면은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사셔야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시점을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슬슬 보면 된다. 이렇게 하반기 보니까. 중에도 늦은 하반기죠. 제 연말쯤에. 네, 여러분 항상 네. 물론 이제 FOMC의 네. 의사록에 따라서 네. 6월 FOMC 결과치를 가지고 네. 전제로 깔고 말씀을 나누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전제에 따르면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네. 인상할 일만 남았다.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네.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안 좋은 변수들만 등장하는 거죠. 안 좋은 변수. 생각보다 물가 높네. 네네. 생각보다 긴축행보 더 보이네. 네네. 뭐 이런 것들로 또 예를 들어서 네네. 외국 그 주요 이제 신흥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또 점점 되고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하네. 이미 이집트 같은 경우 구제금융 신청했고 네네. 몇몇 국가 뭐 터키나 뭐 몇몇 국가들은요. 신흥국들이 뭐 비상사태 선언했어요. 국가 네네. 비상사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 위기로 가는 국면인 거죠. 네네. 미국이 긴축 행보하는데 금리 인상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할 여지가 안 돼요 지금. 같은 속도로 인상할 그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유출되고 네. 지난달 IMF의 진단에서도 네. 전체 외채 외국인 네. 채무 그 중에 단기 외채에 의존하는 네. 그 비중이 높은 네. 국가들 이게 프레질 세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짓누르고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는 시대인 거죠. 근데 왜 그때 뭔가 무슨 종목이 중요하냐 네. 그걸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럼 다 조정되는 그 시점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3년 6월로부터 6개월 전 네. 혹은 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네. 22년 12월, 23년 1월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점 형성 구간이고 반등 모멘텀이 있구나. 반등 네. 모멘텀은 주로 물가가 좀 잡히네. 네.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게 네. 기대보다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전 지점 8.5, 네. 8.3, 8.6 네. 이거보다 잡히네도 중요할 네.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6월 달 물가 상승률은 몇일까?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예를 들어 8.5예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 또 긴축. 그쵸, 그쵸. 더 긴축. 네, 그쵸. 근데 그거보다 잡혀요. 그러면 그런 긴축 필요 없네. 그냥 빅스텝만 하자. 비스텝 할 가능성도 높아졌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시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네네.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 계시면 돼요. 네네. 그죠? 그 일희일비 하는데 걸리는 여러분들의 시간, 네. 차트 분석하는 시간, 네.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네. 거기에 드리는 그 시간, 그쵸, 그쵸. 예. 거기에 드리는 열정, 네네. 그것으로 인한 나의 가슴 아픔, 이런 기회비용을 왜 고려하지 않고 부디 본전만 찾자고 왜 투자하는 거죠?